자, 이번에 소개하실 분은요, 절에 가면은 스님이 계시죠. 내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한국에서 뭡니까? 수아 아시죠? 제1인자입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아주 밝고,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옷도 빠른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입니다. 네, 가수 이름은 세종대왕. 자, 이성년 목사님, 일명 세종대왕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한가닥했다. 이거 문제된 거야, 이거. 목사님이 한가닥하면 안 됐지. 아, 마음을 새로 잡고. 네, 그렇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진아 형을 보면,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제가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보다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건 됐고. 여기 두 번째 곡은 뭐지? 아, 노사연의 바람. 네. 자, 노사연의 바람. 운동방 치고. 내 손에 작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